1차 계수의 EK가 있다 봅시다. 1차의 사인이기 때문에 얘를 바꿀 수가 없어서 2차를 좀 조절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인을 못 바꾸니까 코사인 제곱이 1- 사인 제곱으로 변신해주고, 그 다음에 2K에 사인으로 적어주고, 6K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더하기 2K 사인에 더하기 1 더하기 6K 이렇게. 문제는 얘를 표준역으로 만든다 해도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2K의 사인에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해줬으니까 플러스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인 범위가 불마일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사인이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K라는 대칭축이 이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범위를 나누어야 돼요. 그림으로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엎어져 있는 이런 그래프인데, 대칭축이 K인데요. 여기부터 해볼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면 이 조건은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등호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조건이면 이런 그림이 되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최대값이 마이너스보다 최대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 돼요. 그래서 최대는 Y에다가 1 대입을 하면, 여기에다 1 대입해도 되고, 이다 같은 식이니까 여기 사인 자리에다 1 대입해도 되겠죠. 여기가 좀 편해 보이네. 사인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서로 없어지고, 여기 1 대입했으니까 2K 플러스 6K 얘만 남겠네. 그래서 얘는 8K가 되고, 8K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8분의 9인데, 이 K는 1보다 커요 조건을 만족 안 하죠. 얘는 성립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4에 있을 때, 대칭축이 K인데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 요 정도 있다. 식으로 보는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 K가 1 사이 있을 때, 요런 조건이라면 최대값은 K일 때죠. 요렇게 생겼는데 K에서 최대값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는 Y에다가 K 집어넣으면 이거는 여기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얘는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 꼭지점에 Y 좌표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9가 돼요. 넘기면 10.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아, 안 되는 게더 좋네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없죠? 실수 K가 존재하죠. 판별시티가 0보다 작잖아. 완전 제곱 플러스 1이라서. 얘가 K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 형태라서 이거 만족하는 K는 아예 존재 안 해요. 그래서 얘도 성립 안 함. 그 다음에 ㄷ. 그러면 이제 그림 하나 남았는데, 대칭축이 K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된다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합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죠. 여기 식이 좀 깔끔해 보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제곱 1 마이너스 1 해서 이거 없어지는 건 똑같네요.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K, 그래서 4K 되네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최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고,
4K가 되죠. 마이너스 2K, 6K, 4K. 4K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9예요. 이 K는 여기 해당이 되죠. 아, 얘는 성립해요. 그럼 X가 언제일 때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냐를 찾기 위해서 사인의 X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고 X 범위가 이렇게 생겼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2분의 3파이죠. 얘를 알파라고 하자. 그래, 답은 이거랑 얘랑 둘을 곱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 K는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27 파이, 마이너스 8분의 27 파이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